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%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.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.13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.3% 올랐습니다. 지난 2021년 10월 이후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한편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다가 이후 다시 높아지면서 연말쯤 3%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